이석증보다는 적지만 또 만만치 않게 많은 어지럼증의 원인이 바로 전정신경염입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한쪽으로 돈다, 혹은 내가 한쪽으로 빙빙 돌아간다. 전정재활 운동은 최근 연구에서 이 전정신경염 치료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밝혀지고 있고, 그래서 전정신경염을 진단받는 그 순간부터 전정재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어지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상, 특히 주로 이석증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이석증보다는 적지만 또 만만치 않게 많은 어지럼증의 원인이 바로 전정신경염입니다. 사실 이석증하고는 다르게 전정신경염은 혼자서 뭔가 진단을 하거나 혼자서 치료하기 쉬운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전정신경염 진단을 받았는데 제대로 설명을 못 들어서 어떤 병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일 핵심이 되는 액기스, 전정신경염의 원인, 그리고 치료, 그리고 전정신경염이 어떤 증상을 가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신경염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혼자서 진단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이게 특히 뇌경색하고 구분하는 게 저희 같은 어지럼증 전문으로 보는 의사들도 힘든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섣불리 진단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전정신경염을 언제 의심을 해야 되는지, 전정신경염의 핵심 증상을 다섯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생긴 어지럼증입니다. 전정신경염은 대체적으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깁니다. 뭐 오전에는 생활하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점심 먹다가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한쪽으로 빙빙 도는 느낌입니다. 전정신경염은 한쪽 전정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뇌가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럼증이 느껴집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달라서 그냥 좀 표현하기 힘든 어지럼증,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가 움직이는 듯한 어지럼증, 흔들리는 듯한 어지럼증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좀 전형적인 증상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한쪽으로 돈다, 혹은 내가 한쪽으로 빙빙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전정신경염의 증상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해서 어지럽다 입니다. 이게 이석증하고 차이인데, 이석증은 그 방구리관 안에 있는 이석이 움직일 때 어지럽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숙이거나 돌리거나 이럴 때 일시적으로 보통 1분 이내로 어지러운 게 이석증의 특징인데, 전정신경염은 그런 자세 변화와 상관없이 계속 어지러워요. 물론 내가 움직일 때 혹은 머리를 흔들 때, 걸어 다닐 때 조금 더 심하게 어지럽지만,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고 해서 어지럼증이 1분 내에 사라지지가 않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이석증하고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어지럼증에서도 흔하게 있는 증상이다 보니까 다른 병이나 전정신경염이랑 구분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전정신경염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다섯 번째 특징은 2-3일 이내에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한두 시간 만에 급격하게 좋아지는 경우는 잘 없고, 한두 시간 지나고 확 사라진다 라고 하면 메니에르 병을 의심을 해야 되고요. 전정신경염은 이쪽에 이제 전정신경에 생기는 감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좀 심하게 어지럽다가 이후에 서서히 몇 주에 걸쳐서 좋아지는 것이 전정신경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섯 가지 증상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기고 한쪽으로 도는 느낌이고 가만히 있어도 계속 어지럽고요. 그 다음에 속이 메스껍거나 토하는 증상이 있고 2-3일 이내에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정신경염의 다섯 가지 특징이고 이석증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전정신경염이 어떤 병인지, 왜 생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전정신경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 귀 안쪽에는 뇌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전정기관이라는 것이 위치를 합니다. 달팽이관은 소리를 듣는 거, 그리고 여기 전정기관은 머리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머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고요, 오른쪽으로 돌 때는 돈다는 신호,
고개가 숙여진다, 차가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엘리베이터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위치를 잡아주는 신호를 만들어내서 요 뒤쪽에 보이죠? 여기 신경을 타고 뇌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전정기관에서 받아들인 머리의 위치 신호를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을 해주고, 그 전달되는 이제 신경을 전정신경이라고 합니다. 전정신경염은 바로 이 전정신경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렵게 말하면 급성기능장애입니다. 그러면 전정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바로 염증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신경이 이렇게 부어있죠. 우리 목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목이 붓고 아픈 것처럼 여기 전정신경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혹은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자가 면역성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전정신경이 해야 될 역할, 자기가 해야 되는 이 머리의 위치 신호를 뇌로 전달해주는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두 번째 원인은 미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전정기관에도 혈액이 가서 자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전정신경 혹은 전정기관으로 가는 혈관이 엄청 가는데, 이 가는 혈관의 기능장애 혹은 가는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가게 되면 또 갑자기 기능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 전정신경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전정신경의 염증만 원인인 줄 알고 전정신경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미세 혈액순환 장애 혹은 혈관 막힘 때문에도 이러한 증상이 생긴다라고 이제 밝혀져 있어요. 그럼 또다시 이러한 염증이나 미세 혈액순환 장애가 왜 생기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감기 걸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로, 과로, 스트레스, 음주, 술 마시는 것, 흡연, 그리고 면역력 저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아니면 바이러스성 감염 직후 등등등등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 갑작스럽게 이런 전정신경염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전정신경염이 생겼다,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최근 생활습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해 주면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치료가 되겠죠. 전정신경염의 치료는 이제 크게 이제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스테로이드 치료, 두 번째는 전정재활 운동입니다. 스테로이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염증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죠. 아주 강력한 소염제예요, 스테로이드가. 그래서 스테로이드 고용량을 처음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먹어서 염증을 억제해주게 되는 게 전정신경염의 아주 클래식한 기본 치료예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스테로이드 치료 없이 전정신경염을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에 뭔가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당뇨가 있다거나 뭐 간염이 있다거나 뭐 다른 병이 있다거나 해서 조금 부작용이 우려될 때는 스테로이드를 굳이 드리진 않고요. 다른 문제가 없으시면 혹시 모르니까 또 초기 치료가 중요하니까 스테로이드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정재활 운동이죠. 전정재활 운동은 최근 연구에서 이 전정신경염 치료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밝혀지고 있고, 실제로 저도 전정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랑 안 하는 분을 나중에 예우를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에서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잘 후유증 없이 잘 치료가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정신경염을 진단받는 그 순간부터 전정재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전정재활 운동은 지난번에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꼭 치료를 하시고요. 전정재활 운동이 좀 이제 어려운 단계가 있고 쉬운 단계가 있는데, 전정신경염 초기에 너무 심하게 온 경우에는 좀 어려운 단계, 예를 들어서 걷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쉬운 단계 운동부터라도 지금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전정재활 운동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면 최소 2-3주 혹은 어지럼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하루 최소 2번, 가능하면 한 3번에서 5번까지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부가적으로 내 이제 면역력이나 혈액순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을 잘 자고 식사 골고루 잘 드시고 술이나 담배 이런 거 절대 하시지 마시고 과로 하지 마시고 가벼운 운동은 또 꾸준히 하셔야 돼요. 어지럽다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어지러움이 심해집니다. 다치지 않는 선, 넘어지지 않는 선에서는 자주자주 움직여주는 게 좋고 밖에 나가셔도 좋지만 밖에 나가기 힘드시면 집 안에서라도 자주 걸어 다니세요. 이것도 일종의 전정재활 운동입니다. 오늘은 전정신경염의 증상이랑 그 다음에 원인, 치료에 대해서 엑기스만 뽑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전정신경염의 진단, 검사는 어떻게 하든지 실제로 어떤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타나는지 치료하면 어떤 식으로 좋아지는지 다른 영상을 또 촬영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리 말씀드리면 전정신경염의 이제 진단이나 검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뇌경색과 구분하는 겁니다. 전정신경염인 줄 알았는데 뇌경색인 경우가 많고요. 뇌경색을 의심을 했는데 알고 보면 전정신경염인 경우 역시 많습니다. 전정신경염을 진단 못하고 놓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뇌경색 혹은 뇌출혈, 뇌종양을 진단을 제때 못해주면 그거는 다른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어지럼증 전문으로 보는 의사들도 항상 뇌경색이냐 전정신경염이냐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릴 수 있는 건 달아드릴 텐데 또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온라인상이어서 정확하게 제가 의학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댓글을 달아드리는 거니까 가능하면 근처 신경과에 방문하셔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어지럼증 없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